조식의 제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 조식의 제자들은 베네스 남순님, 베네스 남순님 별풍선 듣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관심병사. 야 관심병사. 아니 왜 아니 이 친구가 왜 갑자기 들어왔지 오랜만에? BJ가 탐방 오는 경우가 어쩌다 몇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몰라 내가 그렇다고 방송 혹시 탐방 왔어? 그 2008년 9월 2일에 입대했잖아 우리 그 9월 2일에 입대해가지고 그때 뭐냐 그 양주에서 같은 생활관 같은 소대 해가지고 우리 대대까지 같이 갔었고 훈련소 같은 소대였고 대대까진 같이 갔지 우리가 어우 남순이 맞아요 현우 맞아 중대가 갈렸지 중대가 갈려서 이제 저 친구는 영외중대였고 난 이제 대대참모부에 있었죠 그래서 전역은 잘했지 우리 아니 저분은 책임하고 예 갑자기 지금 탐방에 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아 오랜만에 좀 아 시청자 한번 이렇게 쫙 늘어나네요 현우 고맙고 아 갑자기 더워지네 순이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왜 현우 군생활 어땠나요 잠깐만요 진로맨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NS 진로맨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아쿠아 켜놨더니 왜 이게 알림이 그 두 개가 소리가 울리지 아쿠아 켜놨는데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아 지금 이제 그 오늘 스승의 날 특집 방송하고 있었는데 아 더워라 어우 더워 뭐 이제 여름이긴 하지만 안 그래도 지금 덥네 아 머리는 그냥 쿠파엠님, 아는 사람 있어요 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얼굴 있다고? 아 날개컵 멋있다고 아 방송 NS 이말맛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그치, 감사합니다 그치 셀프가 한번 있지 그 강남에 있다 그랬지 어. 아 연락처 달라고? 어 오케이 어 이따 방송 끝나고 연락 줄게 NS 워너비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우. 네 오신 분들 네 펭가이 다들 고맙고요 네 오늘 갑자기 막 그런가 보다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동기가 맞죠 아니 저는 그 부배님은 이름만 들어봤어요 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더워가지고 존배우 신부배네 어우 아우 더워 NS 남편님 아, 네.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현우 팬들 네 다들 팬가입 고맙고요 NS 워크님 별풍선 아,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현우 나갔구나 그래요 NS 똘빡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현우는 그때 유격 조교했었어요 현우가 유격 조교했었고 프라이팬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유격 훈련 때 제가 부상이 조금 회복이 덜 돼가지고 저는 그때는 NS, 이제 갤럭시 S님 고정근무서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릴 때 이 부분만 좀 약간 끊고 올려야 되겠다 NS 버팔리노님 별풍선 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덥네 네, 그렇구요 네, NS 시리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너무 이제 팬가입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소리만 끌게요 네. NS 국군 나온 네 소리만 끌게요 너무 지금 팬가입이 많아져가지고 아니요 조교치고 모르겠어 저는 이제 그 제가 조교를 할 때 아니 그 친구가 조교할 때 저는 이제 그 부상 회복이 좀 덜 돼가지고 제가 계속 고정 근무를 섰거든요 저는 이제 근무 중이라서 이제 뛰지는 못했고 근무는 했었어요 제가 근무는 했고 아 어쨌든 네 갑자기 몰라 내가 오늘 갑자기 근데 이제 현우가 오늘 들어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 처음부터 어떻게 만났냐면, 현우하고는, 이제 2008년 9월 2일에 입대를 했어요. 같은 데로. 지금은 없어진 그306 보충대대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서 입대해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그 신교대를 갔는데, 그날 이제 같은 소대를 만난 거지. 같은 소대 생활관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소대에 동반 입대가 그총 4명 있었어요. 2명씩. 그 동반 입대가 그 2명씩 있었는데, 이제 그 훈육이 동반 입대 한 애들끼리 같이 앉아있으니까 섞은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그 동반 입대를 하게 되면요. 중대까지는 같이 배정이 돼요. 중대까지는 같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배정돼서,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에서는, 야, 한 달만 좀 따로 살아. 약간 그런 식으로 자리를 나누는 거야. 하여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은 소대로 있다가, 이제, 자대가 같은 데였어요. 왜냐면, 훈련소에서 자대가 같은 쪽부터 일단은, 훈련병 순서대로 쫙 모았거든요? 훈련병들을 쫙 자대가 일단은 자기네 사단으로 가는 애들 먼저, 그 다음에 근처 자대 가는 사람들 나누고, 그렇게 했고, 이제 몸무게 몇 킬로그램 초과. 응? 몸무게 몇 킬로그램 초과하는 그 건강소대 있잖아. 건강소대 제일 마지막 소대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 상근도 따로 나눴다. 상근도 따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대 가는 버스가 와가지고 같이 타고 갔죠. 같이 타고 어떻게 또 같은 대대까지 배정이 된 거야. 그 분류가 같은 대대까지 배정이 됐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현우도 영외중대를 가고, 나도 이제 영외중대를 갔어요. 또 다른 데 갔어요. 걔는 양주 가고 나는 연천 가고, 그 연천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쳤죠.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이제 대대장이 좀 특별히 다시 참모부로 데리고 왔어요. 대대장이 다시 참모부로 데리고 와서, 좀 근데 그 문제 중 하나가, 제가 이제 훈련 때 후유증으로 약간 부상이 있었어요. 부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제 그해 겨울에 군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무릎 수술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등병 때는 혹한기 훈련을 병원에서 받고, 병원에서 일병을 진급하고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일병 진급하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끔씩 뭐 이제 대대 통합 행사 뭐 이런 거 있을 때 가끔 걔가 이제 대대로 오고 하니까 그럴 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유격 조교했었고,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체육대회 때 몸짱 선발대회를 2년 연속 1등을 했어요. 일병일 때 한번 1등 했고, 병장일 때, 말년 병장일 때 한번 1등 했어.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훈련소일 때는 맨날 본 사이고, 그 다음 이제 대대에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그냥 가끔씩 만난 경우였죠. 근데 나도 이제 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있을지, 그냥 딱히 뭔가 생각이 안난 거야. 근데 살다 살다 걔가 BJ 하고 있을 줄은 내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고 있겠지 했는데, 걔가 이제 BJ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사이에 이제 그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그 탑6 올라갔잖아요. 그 시상식 때. 그때 탑6 올라가고 나서, 내가 그래서 걔 현우 방송국 들어가 보니까 폰병이 있어. 방송국에 박현우. 아, 좋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아, 지금 그 현우 시청자들이 좀 잠깐 탐방을 왔다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탐방 왔다가 나갔었는데 그래서 그 근데 이제 홍대에서 그날 둘이 방송하다가 이제 마주친 거죠. 서로 방송하다 마주쳐가지고 BJ로서 만난 건 그래서 2016년 때 시상식 끝나고 나는 시상식 못 갔지만 그 뭐냐 그때 이제 홍대에서 마주친 거예요. 남순이 별명이 왜 본명이 박현우예요. 그 본명이 박현우고 그래서 그때 홍대에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현우가 파비가 됐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현우가 파비가 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방송해오고 있고 갑자기 뭐 언제 한 번쯤은 같이 방송을 할것 같았어요. 언제 한 번쯤은 이제 같이 방송을 할것 같았는데 뭐 근데 공식 방송은 아니고 뭐냐 공식 방송은 아니고 언젠가나 한번 뭐 마주칠 것 같았어요. 아그 그때 홍대에서 만났을 때 그때 현우가 공지를 올렸어요. 남순이 쏜다. BJ 와도 됨. 역해 무대. 아니 뭐 BJ 와도 된다길래 나도 그냥 가서 방송 켰죠. BJ 와도 된다길래 월요일 밤이었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제 그 제가 홍대까지는 그 걸어가도 되는 거리여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서 걸어갔었어요. 자, 네, 하던 얘기 이어서 할게요. 오늘 현우 왔던 부분만 이따 교육방송 올릴 때는 거기만 좀 편집 좀 해봐야 되겠다. 거기만 좀 편집해볼게요.